둔산동 동화세입니다. 영화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제 흔적이에요. 흔적 보고 이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도치문 평사문에서 이게 동사조어가 위치 바꿨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만 놓으면 끝나냐? 어이구.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보통 부사가 강조되어 나올 때 도치가 늘어난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부사 하면, 그렇죠. 도치. 네. 이렇게 담는다는 거예요. 네. 끝나는데, 여기서 보면, 아, 자, 읽어보세요. 읽는 건 네가 하세요. Behind the chair stood an old man. 앞뒤로 나눴을 때, 요거만 체크하면 되지 않아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나누니까. 네. 그지 않나요? 주어, 동사하고, 뭐, 목적어 쓰든, 도어를 쓰든 했을 때, 네. 이거는 이제 언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명사고 명사니까 이게 그죠? 목적어가 되는지 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뭐 때문에요? 요놈 때문에, 그죠? 네. 이거를 부사고를 강조한 도치 그럼 요공 부사고로 앞에만 나온 거네요? 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이것 따라서 요 자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부사고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문어체? 그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이니까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많이니까. 뭐라고요? 강도는 문어만. 문어 강도.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이거는요? 그거는 앞에가 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네, 헤드스까지. 그래서 부사고. 이렇게요? 네. 그럼 이걸 원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원문장으로 해서 읽어봤어요? 강조 안 되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앞에 히어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이거 그대로네. 네. 왜요? 여기 옆에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 아, 그러면 요구에서 요구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 뭐래요? 부대동이네, 부대동. 그러네요. 그러면 문어체인데 도치 강조하는데, 그죠? 네. 근데 여기다 하나 할 게 뭐 있어요? 여기다가 부대동. 부대동 써놓으면 나중에 부대동이 뭐야? 설명해봐. 부사대명사 동사. 이 순서로 한다고, 부대동. 아, 문어는 강도다. 문어 강도, 고기 잡아먹나? 부대동.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음에 또 볼 거냐고. 여기다 요약이라도 해주셔야지. 부사고는 너무 흔하잖아, ABC는. 네. 그럼 안 해도 되잖아. 부사가 오든 부사가 가오든 부사구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구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네. 근데 뭐라고요? 장방이네, 장방일 때. 장방일 때 다른 부사고는. 부사가 장방시목을 조정량 이런 게 있잖아요. 몰라요? 장소, 방법, 시간, 목적, 이유, 정도, 양보, 조건 뭐 이런 거. 장방시목의 조정량. 네네네. 그럼 장방 말고 다른 거 오면 어떻게 되냐고. 그걸 써놨다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네가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장방 말고 다른 부사와도 도치가 되나요? 아니면 네가 다른 데 살펴보든지. 또 이거는 뭐예요? 부정어구네. 이거는 장방부고. 장방부. 이거는 부정어고. 이거는 뭐라고요? 쏘니더고. 그죠? 네. 이거는 조건절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기타. 네. 이 조건절도 부사예요. 네. 장방시목유 조정량이니까. 아, 조건절이요. 그럼 기타도 치. 기타. 아, 기타 치는 것 같아. 기타. 그럼 이게 뭐가 기타가 좋지요? 그러면
기타 노트는 좀 이따 보고, 이것도 부사고, 이게 네. 쏘는. 쏘는 그냥 전치사인가요? 그 해석할 때 뭘로 해요? 쏘나니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유. 장방시목유 종료. 이유. 되잖아. 이것도 부사네요. 그러네요. 이것도 부건도 부사고. 부정어도. 부정어는 아니다죠, 이거는. 네. 그러면 부정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부정어구. 그럼 조부동전이죠. 네. 조동사, 부정어, 동사, 전치사구.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주어가 있잖아요. 네. 주조부동전인데, 이 부정어구가 앞에 나간다는 거냐. 네. 그러면, 부조부동전하고 화살표하고 뭐라고요? 부주조동전이네. 동주정전 아닌가요? 동사전치사. 부사절에 앞으로 가면요. 부사절을 가면 주 뭐라고요? 부. 부. 초동사는 어디서? 아, 조. 그럼 조동주. 응? 부정어. 조동사. 아, 조주동선 맞네요. 이건 뭐라고요? 부사. 조. 네, 조동사. 주. 네. 부, 조주동전. 이거 써놔야죠,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뭐라고요? 부대동이고. 네. 조, 뭐라고요? 조, 부. 부조? 주동전. 주동. 부조주동. 부조동주야? 부조주동이. 주동이잖아요. 조동사가 주동. 있으니까 주동이 고대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조잖아요, 부조. 부조와 뭐라고? 부대.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기억, 그래야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부대, 부조. 부조주동, 부대동. 그러니까 정리하는 법을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너, 언틀, 레이더까지 전부 다죠? 네. 그, 조, 주, 동, 맞아요? 네. 조, 주, 동, 맞죠? 네. 그럼 이거죠? 이렇게 돼서 뭐라고요? 조, 주, 동, 맞아요? 네. 이걸 뭐라고요? 부, 부, 조, 주, 동. 그럼 조주동은 똑같네요? 그러네요. 아, 부정어나 부호사나 똑같네요. 조주동은 원래 똑같고, 그죠? 네. 이 부대동에서 요 대동이 이게 주어고, 네. 그죠? 부대인데 이게 주어고, 요 부사나 부정어나 똑같이 부부네, 부부. 그러네요. 이렇게 연결해갖고 머릿속에서 다 이게 이거를 이렇게 마인딩하고 시켜야 이게 연결된 거지. 나중에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찾으려고 한번 읽어보고, 오, 끝났네. 그래요? 이것도, 이게 부사라면 뭐라고요? 조둥. 조주네요. 맞네요? 네. 이거 부사라면 뭐라고요? 조주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부사라면 조주네요? 되세요? 통상 네. 생각된 분들이 뒤에, 그죠? 네. 아, 이것도, 그죠? 맞아요? 이건 네. 부사고. 자, 이것도 뭐라고요? 아, 조, 주, 동이네요, 그죠? 근데 요거만 없을 뿐이네요, 이게. 이 부가 생략된 거나. 네. 맞아요? 네. 이것도 조, 이거, 이거 뭐예요? 아니, 요거를 묶어줘야죠, 그죠? 이게 유, 그죠? 네. 그럼 이 주어고, 그럼 동사는 어딨지? 동사 생략된 건가요? 있고 동사가 도치됐는데 이거 해석해봐. 오프티스 커스터는 이거잖아. 네. 이건 부정어로 대응한 거예요? 네네. 네. 이거는? 그건 그냥 조동사니까. 조동사? 네. 그러면 조, 부, 동사는 없어. 아 이렇게? 샌드미더빌 계산서를 나한테 주세요. 네가 계산을 이거 해석해보라고 지금 어떻게. 어떤 계산이 남았다면 하려면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계산이 아 조금이라도 너는 줘라 하려면. 너를 줘라 나에게 계산서를 아 그럼 그치? 네 그러면 어? 해야만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치? 주어라 계산서를 많이 생략된 거네 이 문장 자체는 완성된 문장은 아니네 부어체로 쓰는 건데 요거에 부어체 같은데 요건 뭐라고 그랬어? 문어체예요. 문어체였는데 이게 문어체인가 보네. 그럼 구어체를 또 어떻게 써?
이런 거 물어봐야 되네, 영어 선생님한테. 이걸 완벽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고, 이게 국어, 문어체라면 국어체는 또 뭐라냐고. 딱 두 개만 물어보면 되네. 나머지는 다 할 만하잖아. 네, 그죠. Man, stand to eat, 먹고 움직여. 다. 이거 then 있다. then은 뭐예요? 비교는 뭐예요? 부사네? 네. 이제 s도 뭐라고요? 부사죠. 어, 부사, 비교네? 네. 그죠? 기타 동문 구치에서 여기는 뭐예요? tend to 하려고 한다. 먹는 거, 그죠? to eat니까, 그죠? 네. 더. 이거는 주어고, 동사고, 이건 주어고, 동사고, 동전이니까. 그죠? 네. 근데 뭐가 교체됐다는 거예요? 이거 then이 된 다음에 이 두 개가?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네. 왜?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를 하는데, 얘는 뭐예요? 해석해봐. 남자들은 여자보다 더 많이 먹는.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래. 먹는다는 거 되고, 먹는다는 게 이렇게 대꾸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나눠지니까 대꾸가 더 편하다는 거네. 어. 이거랑 네. 이거랑 해놓고, 여기가 뭐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네. 뭐에 대해서? 똑같은. 더 많이 먹는 거. 네. 이거는 뭐라고? 더 예쁜 거. 이렇게. 그, 대립구조, 병렬구조를 만들려고 했나 보네. 기타에서. 됐어요? 네. 그럼 어쨌든 이것도 부사네. 그러니까 결국 뭐만 있는 거야, 이거는? 도치는? 부사만. 부부만 있네. 부사하고 부정어. 부정어. 부부. 도치는 뭐라고요? 부사하고 부정어. 부부. 아, 네. 그죠? 네. 이건 뭐죠? 부부. 그 다음에 문어만, 문어체만. 그랬을 때 첫 번째 의문, 방향, 장소 말고는 다른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네. 두 번째, 이게 네 번은 부정어 갖고 넣었다고 하는데 이거 only도 부정어로 봤는데 부정어의 범위가 어떠나요? 두 번째. 이게 나 같은 사람 과외 받으면 선생님들이 좀 힘들겠죠? 또 no도 뭐 부정어니까 상관없어. 하들리도 부정어 개념이잖아. 네. 그럼 어리들도 그렇고 부정어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면 어려울 테고. 자, 쏘하고 니드 봤는데 이거 니드는 부정어로 본 거고 네. 쏘는 연결사로 보면 요거를 이 뒤에 이것처럼 댄처럼 에스처럼 요게 앞에 나왔을 뿐인데 네. 뭐 이건 답변이니까 답변이니까 뭐 그냥 그래도 되겠다. 그죠? 그럼 개념상으로 또 이것도 됐어요. 그죠? 조건절도. 그럼 조건절에서 이게 생략된 거. 어, 이거 생략된 거 알려주세요. 그럼 3번인가? 어, 네. 생략된 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수업할 때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립돼서 이렇게 되려고 이런 모양 때문에 한 건가요? 의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나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한 거고 혼자 공부할 때. 아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을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매아 많이니까 글자에서 주교시해야 되는 거고. 네. 어 그러면 여기서 부사구는 알겠는데 장소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대어가 문장 맨 앞에 오면 주어 동사 수치된다 됐는데 이거 대명사 뭐라고요? 부대동. 네. 부대동 끝나면 되고. 아 여기 있네요. 여기는 너 지금 여기 리틀 나왔네 여기. 그 다음에 올리가 나왔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것 정도를 해야 되는지 요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로 쓸 게 이게 뭐 있냐고. 이게 부정어로 해석하는 거 단지 이거다 막 이런 것처럼 되기도 하고, 그죠? 이거는 D를 해석한 건가요? 이렇게 원래 모양으로 만든 거네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 모양을 얘도 만들었으면 나머지 다른 것들도 나도 더 원래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느낌의 뉘앙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겠죠. 네. 이것도 노이스고 이거는 then be 이렇게 되죠. 네. 자 A 하자마자 B 하다잖아요. 네, 네. 실제로는 뭐예요? A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죠? 그죠. 직역하면 그러면 그런 다음에 B다. 그런 다음에 B 하다 노선으로 되는 비하다, then be, 비하다 이렇게 해도 한번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A는 B보다 크다, C는 D보다 크다 너무 헷갈려. A, B다, C가 크다, D가 크다 이렇게 결론도 외워야 돼.
속도를 빨리 풀려면. 이거는 A 하자마자 나는 페인트 줄 수 있고, A가 B보다 크다면 A는 신경 안 써도 돼요. C가 오든 D가 오든 아무 상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요거만 기억해놓으면 된다는 거. 요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Then B. 이거. Then D가 결론이다. 이렇게. 이것까지 추가로 기억해야 속도가 빨라져요. 네. 저 똑같이 있었을 때 보라고요. When B, B for B. 그쵸. A, when B for B. B, 뭐라고요? B, 할 때네. 네. B 하기 전에. A는 어떻다. 이렇게. 그쵸. 자, 도 아니다. 소에스 긍정문, 부정문, 수하고, 니더, 하고, 노더. 그럼 이 차이는 뭐예요? 그것도 모르겠네. 몇 번. 이게 긍정적으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아, 물어볼까? 어차피 영어 선생님이 연구해 올게. 이런 말이 나와야지, 선생님이. 그만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정법, if 생략되었대. 그쵸? 네. 어, 이건 됐고. 그럼 참조 이걸 보래. then, 보다, s인 것처럼 뒤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걸 수업을 하면 그 정도는 연구하고 가야 돼, 내 생각. 어? 그래야 선생님이 공부하고.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